이번에는 노총각이잖아요, 선생님. 야, 독거노인이지. 53살이면 노총각이 아니라 독거노인인 거야. 아무튼 독거노인이신데. 색정이 많은 여자들의 특징 뭐가 있어요, 선생님? 야, 네가 말한 대로 난 노총각이고 독거노인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아니, 첫 번째 경험으로 나 이렇게 본다면은 윗입술이 굉장히 얇아. 그런 분들이, 근데 그분들이 그 뭐가 있냐면은 일단 남자들한테 박복해.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을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박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. 그 윗입술이 좀 얇은 분들은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 한 사람한테 만족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. 뭐 실례로는 내가 원나잇 투나잇 뭐 하시는 분도 내가 만나봤어. 그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자기가 자기들이 그게 뭐야 조절이 안 되는데. 아, 조절이 안 된다. 남편이 집에 있음에도 그냥 나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. No. 이상하게 정말 예쁜 분들보다 중간치. 중간도 아니야. 중간도 아닌 분들이 더 그러시더라고.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참 저 사람이 이쁘다 막 이런 사람들은 되레 괜찮은데 아무튼 좀 아닌 분들이 더 많이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것 같고. 근데 윗입술이 좀 얇다고 해서 이 말씀 제가 드린 말씀도 건전해하지 마시고 내 제가 본 상담했던 걸로 본다면 통계로 본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.